안녕하세요. 경희대 한의학과 1구학번에 재학 중인 오다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교과 활동 관리 노하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다녀왔는데 많은 후배님들이 낮은 내신 때문에 원하는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 또한 3년 내내 겪었던 고민이고요. 좀 심한 내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자랑스럽게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낮은 내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제 생기부입니다. 지금 보면 내신이 거의 2, 3등급에 머물러 있긴 한데 중국어나 한문은 5등급이었고요. 지구과학이나 물리 또한 5등급이었습니다. 저는 비교과 활동으로 진로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비교과 활동을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비교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기부를 다 보시면은 하나의 주제가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비교과 활동 관리 노하우는 주제가 있는 생기부를 작성하라입니다. 그럼 제 생기부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생기부의 주제는 진로희망사항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진로희망사항 보시면 저는 1학년 때는 약학교수, 2학년 때는 한의학연구원, 3학년 때는 임상한의사로 진로가 변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진로가 변해가는 과정을 온전히 생기부 안에 담았습니다. 특히 희망 사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년 사이에 한의학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많이 바뀌신 거를 알 수 있을 건데요. 이처럼 한의학연구원에서 임상한의사로 진로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제 진로인 한의학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제 생기부의 주제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저는 이 이야기들을 진로활동과 세부능력특기사항 그리고 독서활동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진로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진로활동 때는 전반적으로 의료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면 의학, 약학과 더불어 생명과학과 관련된 책을 꾸준히 읽어 이런 문장을 썼는데요. 이런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한의사 선생님과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한방종양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보이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 연구원을 진로로 가지면서 한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였고요. 3학년 때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과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 한의학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발명 선출물 아이디어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 자체의 특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한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돋보이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진로활동에서 보이듯이 2학년 때의 저는 서양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한의학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며 과학화하는 등 고쳐나가야 하는 학문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3학년에 저는 한의학 자체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한의학 지식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학생으로 보이게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면 입학사정관님들이 얘는 왜 관점이 갑자기 바뀌었지? 라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구어냈는지 그것을 바로 세부능력특기사항과 독서활동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가야 할 세트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진로활동과 연관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의 2학년 영어독해와 작문 세부능력특기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영어독해와 작문 시간 때 아카데믹 에세이를 쓰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 배운 것을 이용하여 당시의 핫이슈였던 아나키 사건과 관련한 에세이를 작성했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배운 내용을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활동을 수행한다면 진실성과 주체성이 돋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를 진로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3학년 한국사 시간 때 역사적 위인의 연대기를 작성하라는 수행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허준 선생님의 연대기를 작성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근현대학 박사인 박성수 선생님의 연대기까지 작성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의학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제 2학년 세부능력특기사항과
3학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학년 심화 영어 세특을 보면은 한의학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 자체가 아니라 한의학의 보완의학적 측면을 강조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근데 3학년 화법과 작문 세특을 보면은 체계화의 대표적 예시인 프리모 시스템에 대한 한의학계의 다양한 주제를 견해로 발표하면서 과학화 체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과 시간의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의식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교회 활동이 아니라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을 사용한 활동을 하면서 진실성과 주체성이 돋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특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독서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의대를 준비하는 이과생이었지만 인문학 도서도 많이 읽는 등 편향된 독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저는 진로 관련 독서를 하는데 힘을 썼는데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를 다루는 한의학 탐사여행이나 한의학 서양의학을 만나다 등의 독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한의학의 지향점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한 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양의학은 서양과학을 뒤엎을 것인가 등의 독서 기록을 통해 서양과학적 사고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의학적 사고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수행평가를 하면서 읽었던 도서들은 모두 독서활동에 다시 기입을 했고요. 교과 내용과 연계된 독서를 하면서 다시 사고의 확장을 이루어낸 것을 세특에 기입하는 등 독서활동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특이면 세특, 독서활동이면 독서활동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 전체가 하나의 큰 주제를 나타내는 생기부를 작성했습니다. 독서활동에 썼던 내용은 세특에서 증명되고 세특에서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로활동을 하고 진로활동을 하면서 알아간 것을 통해 진로 희망사항이 변하는 이렇게 한 항목 항목이 연계된 생기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돋보이고 진로에 대한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기부는 부족한 내신 성적을 보충하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제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수시를 준비하는 3년 내내 내가 수시에 가망이 있을까? 수능 준비해야 할 시간에 이런 거 잡고 있다 보면은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진로에 대한 열정으로 3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에 합격의 기쁨을 맛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생활 3년을 의미있게 보낸 것 자체가 충분히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생활 잘하고 비교과 활동 잘 챙겨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5기 목표달성 장학생 오다연이었습니다.